두 분 다 현재는 미군 예비역이시라고요? 예, 제가 지금 예비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대령. 대령. 아, 아 그렇군요. 나는 소령 출신. 그래서 아, 소령. 제가 보면은 격려해야 됩니다. 아, 예비역 소령님과 대령님이시군요. 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저기, 성아 씨는 이제 에콰도르에서 오셨다고요? 네. 한국에서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제가 지금 국무부에서 외교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방장관님이 얼마 전에 네네네, 왔다 맞아요. 가셨는데, 그, 보좌로 잠깐 에콰도르에서 왔습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 에콰도르에서 지금 오신 네. 거군요. 어쨌든 이게 저 두 분이 그 유키즈에 섭외받고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하도 외국에 오래 살아가지고 잘 몰랐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 국무부에서도 그렇고 국방부에서도 그렇고 테레비나 뭐 그런 데 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 그 과정에서 괜찮냐 그러니까 무슨 쇼? 그래서 그 유키즈를 내가 그 쇼를 우리 부인하고 미국 분이세요. 아 그래요? 그 부인하고 계속 보고 있는데 야,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분이신데 우리 유키즈를 네. 어떻게 하시지? 테리라고 하죠. 아, 네, 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Thank you, Terry. 아, 확실히 발음했어요. 사실은 이제 두 분을 저희가 이제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앞서 소개드렸지만 두 분이 최초의 주한미군 출신 모녀이자 하버드대 모녀 재학생이라고 어떻게 이제 그 타국에서 군인이 좀 되셨는지. 그게 살아남기 위해서 길을 찾아간 것이 군인이었, 군대였어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또 술장사를 하셨잖아요. 엄마는 가시나는 쉴 데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살림이나 살다가 초등학교나 졸업하고 시집 가면 된다. 막 이런 주의니까 새벽 4시에 되면은 가서 밥 안 치라! 건너방에서. 오빠하고 동생하고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온 식구의 빨래를 다 이고 맨손으로 개울에서 그걸 치대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사실 한국에서 뭐 가발공장 직공에다 식모에다가 뭐 식당 종업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라는 그런 분노와 반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길을 찾아서 내 앞길을 열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뛰어봤자 갈 곳도 없고 미국에서 식모를 구한댄다, 이민으로. 그래서 아 식모야, 나 경험 있잖아, 잘하잖아. 이렇게 그냥 밑바닥에서 희망 없이 사느니 여기서 죽을 것이냐, 가보고 죽을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 선택한 거.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예.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그렇죠. 71년에 혼자 22살에 식모 이민을 간 거죠. 아. 신문 광고를 보고. 신문 광고를 그 당시에 70년대에 보시고. 거기에 있는 유태인 식당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식당에서 자리 안내하는 사람. 그 뭐 영어나 이런 거는 아니 못했죠. 그냥 뭐 I am a boy, I am a girl 하는 거 왜 뭐 영어를 못하니까 Good morning, this way please 뭐 이러면은 그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그 고된 생활을 하시다가 결혼을 하고. 하시게 된 거군요. 그것도 5년 후에 이제 미국 간 지 5년 후니까 벌써 또 자리도 잡고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랬는데 좀 얘 아빠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약간 가정폭력 같은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견디다가 그냥 도망치느라고 피신하러 간 것이 바로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럼 거의 70년대 말 아닙니까? 76년. 와.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그 8개월 된 우리 지금 성아 씨를 한국에 있는 친정에 보내시고 그렇죠. 이제 입대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근데 저보다 10살이 어린
그 뭐 제 몸은 엉망이었죠, 사실. 애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푸시업을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팔굽혀펴기. 또 구보도 맨 뒤에 떨어져서 그냥 헐레벌떡 쫓아갔는데 훈련 받을 때는 울 틈이 없어요. 그 교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무섭게 호령하면서 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겠는 거야. 더 영어, 뭐 영어권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막 실수를 해가지고 기합, 그러면 하나가 실수하면 단체 기합이야 항상. 그럼 나는 왕따를 당하는 거지. 얘 때문에 툭하면 이렇게 기합을 받으니 그러면 잘 때는 그 2층 침대, 나는 2층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너무 울면은 또 흔들거리니까 밑에 깰까 봐 그냥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고 그러다 잠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딸도 만나고 꿈에. 어후, 진짜 상상도 못하죠. 제가 전 그래도 8개월 때야 기억이 없으니까 그냥 뭐 애기였으니까. 근데 딸이 있다 보니까 진짜 와, 어떻게 놔두고 그냥 자기를 좀 보고 믿는 그런 사병들이 있는데 거기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강한 모습 보이고 그러니까 혼자서 많이 울으셨을 거예요. 이를 악물고 달렸더니 졸업을 할 때는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아, 대단하시네요. 이 성아 씨는 당시에 이제 어머니의 삶을 나중에 좀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어떠셨습니까? 엄마가 군대에 들어가신 게 제가 뭐 거의 태어날 때부터시니까 엄마의 그 모습이 저는 정상이라 그랬어요. 엄마가 군인이고 진짜 낙하산 훈련도 하고 찝차도 몰고 워키터키 들고 중대장한 그런 모습이 전 정상으로 보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자랑스러웠고 또 여자가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그게 그냥 엄마가 그냥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성화 씨 어머님의 삶을 돌아보면 진짜 도전의 연속입니다. 아, 영화예요, 영화. 이게 그 사병으로 시작해서 미군 소위 장교로 임관 후에 한국 출신 여성으로 최초로 주한미군 중대장으로 부임을 하고요. And continuously drove on. I truly believe that without your totally dedicated support. 이후에 미군 최초의 여성 연락 장교까지 했어요. 와. 아니 이게 저 당시에 동북아시아 연락 장교를 이제 지원을 하셨는데. 네. 그 당시에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상대를 하냐 그게, 이래서 탈락을 시켰다고요. 예, 한국과 일본 남자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보수적이잖아요 여기는. 아. 그래서 탈락을 시켰지만 제가 오뚜기 아닙니까. 아. 워싱턴 DC로 쫓아갔죠. 그래서요. 가서 설득을 했죠. 내가 왜 여기에 적절한지를 결국 합격했더라고요. 와. 그때는 일본어만 했었어요. 1년 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직접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게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참 이게 대단하신 게 하버드대 모녀 재학생. 그러니까 두 분이 학교를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 연락장교 하면서 군에서 하버드에 석사 과정을 보내줬었어요. 낮에는 이제 풀타임 군인이고 그러고 이제 저녁엔 집에 가서 야간 대학 다니면서 또 숙제도 해야 되고 페이퍼도 써야 되고 뭐 그 결국은 86년에 겨우 학사를 따서 14년 걸렸나? 그러고 하버드에서 박사 과정에 진학은 해놨는데 다시 군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군에서 뭐 우리 상관이 너는 지금 중령 대령 따놨고 장군도 될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아이 내가 괜히 하버드 박사 해봤자지 뭐 그냥 이런 막 그게 있었죠. 그랬는데 얘가 하버드를 떨어지는 게
충격이 돼가지고 저보다 훨씬 우수했는데 성적도. 그래서 그냥 군 20년 딱 끝내고 그 제대하고 저는 하버드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그때는 나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그때는 얘가 조지타운에 다녔었어요. 하버드 떨어지고. 조지타운도 엄청 좋은 학교. 그렇죠. 다시 지원해가지고 이제 하버드로 전학을 왔어요. 뭐 그 비싼 학비 지가 ROTC 하면서 다 되고. 이게 뭐 저 성아 씨도 참 공부를 무지하게 잘하셨나 봐요. 이게 또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제가 훈련 가느라고 애를 돌볼 수가 없어서 독일에서 혼자 한국으로 보냈더니 그때는 한국말 하나도 못했거든. 그러니까 뭐 한국말 못하는 애를 거기다 이렇게 학교에다 넣어놔놓으니까 뭐 맨날 꼴찌에서 1등. 공부를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에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행동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차이점이 그때부터 엄마가 이제 언어를 배우셨고 공부를 하셨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셨고 같이 그러니까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마랑.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고 저도 아마 굉장히 아 그럼 나도 해야지. 자극을 받았죠. 네, 그래서 같은 팀으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연락장교로서 이제 일어를 배워야 되셨거든요. 차에서 카세테이프였거든요. 카세테이프로 일어를 계속 듣고 샤워할 때도 카세테이프를 틀고 주무실 때도 카세테이프를 틀고 저는 이제 같은 방에서 잤으니까 저도 계속 듣는 거예요. 거기서 그땐 아직 일본말을 안 배웠었는데 대화 소리를 그냥 외웠어요. 하도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상이라는 게 250만 명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141명한테 주는 거예요. 탔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능한 언어가 어떻게 되세요? 한국말하고 또 일어도 계속. 와, 예. 3개 국어를 두 분 다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제 얘는 스페니쉬도 배우고 있어요. 스페니쉬도 배우시고. 와. 왜냐하면 에콰도르에서 일하려면 지금은 저 딸이, 우리 손녀가 통역을 해줘요. 쟤는 스페니쉬를 좀 하거든. 이건 뭐 집안이 진짜 글로벌하시네요. 정말. 아니 그 저 우리 서진규 선생님은 어쨌든 뭐 적지 않은 나이에 사실은 이게 하버드 입학을 했지만 뭐 20대 한창 때 나인 분들하고 공부로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그렇죠. 하셨다고. 이야. 여기서 내가 헤어나갈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공부밖에 없다. 그 공부는 이제 신나는 게 성적이 올라가면서 무시하던 애들도 나를 좀 인정을 해주고 선생님들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와 너무 달콤하다. 그래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 내가 저기를 간다. 분명히 간다. 그러고 학교를 갔잖아요. 잠자는 거 먹는 거 뭐 다 포기하고 다 취소하고 그런 식이죠 뭐. 아니 어린 나이에도 15시간 앉아서 공부하기 힘들어요. 이거 와 근데 이게 그리고요. 이제 40대 좀 넘으시면 이제 노안이 오신다고요. 예. 책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아 근데도 많이 그게... 울었죠. 그것 때문에. 아 왜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글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쓰고 하면은 또 돋보기는 한참 쓰다 보면은 막 어지럽죠. 어지럽죠. 그러니까 또 놔야 되고 시간은 바쁜데 공부해야 할 양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얘가 와가지고 또 지투정을 해요. 공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는 그래도 글이 보이지 않느냐 나는 글이 안 보여서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또 지도 같이 엉엉 울고.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계셨기 때문에 엄마 볼 겸 빨래도 가져오고. 나는 거기 기숙사가 대학원생은 법대 그쪽에 있었고 얘는
거기 찰스강 옆에 있었고 거기서 걸어가려면은 한 30분 걸려요. 어, 그러니까 커요, 하고 어, 거기 와. 커요. 아니, 바다가 그렇게... 엄청 커. 어, 강이 있어요, 거기? 네. 어, 찰스강이 찰스강. 있어요, 거기. 이제 둘이서 그 하버드 스코어 중간이니까 거기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그 영어 가르치던, 영어가 한국말 가르치던 데가 저기, 저쪽에 저 디스코라고 써있던데. 아니 그 어쨌든 이후에 이제 그 성아 씨가 하버드대를 졸업하던 날 ROTC 임관식이 있었는데 하버드대에서 좀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하버드 동상 앞에서 해요. 어. 그런데 이제 선배 장교한테 이제 그 선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예벽이지만 선배 장교잖아. 아. 그 소령으로, 어머님한테 그 선서를 그렇죠. 네. 아, 좀 기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죠.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우리 엄마가 저한테는 이제 둘이서 제가 살았고 어디든 팀으로 그러니까 제일 친한 친구였죠. 이제 새로운 길을 밟을 때 거기서 우리 엄마가 계셨다는 게 엄마 선배가 계셨다는 게 아, 네. 참 진짜 그거는. 누구나 뭐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첫 경례를 이제 군 선배를 주로 교관들을 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관들이 거기 계시니까 저는 아, 당연히 우리 엄마야죠. 엄마가 뭐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우선은 그리고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훈련, 교훈 그런 걸 제가 다 크면서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순간은 진짜 제 순간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엄마의 순간이었죠. 엄마가 그런 저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예.